아니, 네 생일. 우리 삼비 네 생일. 우와. 야, 이거 이렇게 불가능 아니야? 진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 뭐야, 나 진짜 몰랐어. 하는 삼비니 생일 축하합니다. 아니 지금 한다고. 뒤에서 어 감사합니다. 내가 기깔나게 찍어주겠어요. 아이 예뻐라. 아이 예뻐라. 흡사 막둥이 돌잔치 분위기다. 네. 뭐야 진짜 몰랐어요. 이제 먹으면 감사합니다. 돼. 축하해. 어 맛있겠다. 이거 그냥 진짜. 먹으면 되는 건가요? 꼬리는 매운맛 나연해지 찍어드시면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 이 꼬리, 꼬리구나. 꼬리 맞아. 꼬리는 이거 마요네즈 찍어 먹으라고 하셨어. 아 그래? 여기 있네. 마요네즈도요. 요네즈. 이거는 꼬리는 그냥 먹으면 그냥 먹는 거야. 매워? 맛있어? 맵고 맛있어. 그래? 그냥 먹으면 돼. 돌려서 돌려서 뼈가 있어. 그치 언니. 나 저거 옛날에. 빨리 먹어봐. 빨리 먹어봐. 여기서 먹어봤어? 아니. 나 처음이지. 맵지? 난 좋아. 내가 매운 거 좋아해서. 오케이 도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너무 좋아. 오랜만에 먹는 거. 처음인데 너무 맛있다. 와 급냉 삼겹살도 맛있겠다. 이거를 먼저 먹고 먹는데. 아 트러플 육회는? 먹자. 아 볶음밥도 먹어야지. 다 먹어도 되는 거 너무 맛있어. 5,000원은 여기 네 캔 사이에 있습니다. 네. 한 번만 숟갈로 따줘. 사장님 숟갈로 한 번 따도 되나요? 맛있게 드세요. 야 오랜만에 본다. 어? 야 이거 천장 조심해. 아 요즘에 많이 하네. 그때 전등 하나 나갔단 말이에요. 봤죠? 봤죠? 아 요즘에 이거 많이 하네. 오늘까지 선빈이 딴 병 뚜껑은 그녀의 나이보다 많다. 아, 야, 근데 나 이렇게 끼리 우리끼리 예능하는 거 처음이라서 나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 잠깐 우리 누나 했잖아. 아니 우리... 멤버들끼리 리얼리티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예능 더 설레긴 하네 약간. 아, 오랜만에 산 좀 잘 골라야 될 텐데. 아 산. 산? 산을 잘 골라야 한다고? 아 저는. 산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청계산은 진짜 21살 때부터 다니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날다람쥐였어요. 왜냐면 그때는 또 10년 전이고 하니까 체력이 정말 좋았고 또 더 건강했었고 뭔가 정신력도 그때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름 그때는 난 진짜 청계산 날다람쥐다라고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등산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귀한 어떤 경험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서울에 있는 산을 단 한 개도 올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 선뜻 혼자 가기에는 어려웠던 하지만 친구들이랑 간다면 너무 즐거울 것 같은 선아 언니랑 은지 언니랑 함께하는 저희 셋만의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조심히 안전하게 정상을 한번 찍어봅시다. 서울에 산이 몇 개야? 산 많지 않아? 북한산, 청계산, 아차산, 관악산? 매봉산이 어디지? 언니 서울에 산 옥수동 많이 봤어? 근처에 있잖아, 아. 매봉산. 왜 그것도 산으로? 야, 산으로 해줘. 산악인들은 그걸 산으로 쳐주지 않아. 무슨 소리야, 동산이야, 동산? 알지. 매봉산 우리 아파트 뒤에 있다. 바로 뒤에. 그래서 너희 아파트보다 낮아. 나 왜, 나 은봉산 응봉산 가봤어. 응봉산 그거 산 아니야, 얘들아. 아, 미안해, 응봉산. 뭐 언니들은 산이 좋은 점이 뭐야? 뭐라고 생각해? 몸이 힘들면 고민이 없어져. 그러니까 고민이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 근데 내가 몸이 힘들면 그때만큼은 고민이 없어져. 뭐 다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 일을 했지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기도 했지만 그것도 조금 힘들 때가 있었어. 근데 그때 청계산을 처음으로 가봤어. 갔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나를 알아봐도 정말 나를 편안하게 사람들인 거야 그냥 편안하게 대해주시는 거야. 뭐 한산하다 이러면서 막 나를 막 신기하게 보거나 막
어떤 격한 반가움으로 나를 맞이해주신 게 아니고 아 성아 씨 안녕하세요 이러고 지나가고 아 한성아 씨 아니에요 이러고 지나가고 근데 그냥 그게 그때 되게 기억이 좋았었어. 마음도 편했고 정신적으로도 편했고 난 진짜 그때는 내 친구가 산이었어. 그 정도는 나는 나 근데 하고 싶은 거 있어. 꼬글이 아니면 컵라면 먹는 거. 아, 먹어야지. 언니 당연하지 먹어야지. 네. 해보고 싶어. 그거는 날씨가 추우니까 아마 그런 거 먹으면 또 맛있을 거야. 어, 어. 거기 국물에 김밥 살짝 담궈서 맞아, 차가워진 맞아, 맞아. 김밥을 살짝 담궈서 이렇게 먹어야지. 먹어보고 싶어. 나는 가다가 언니들한테 내가 미리 얘기도 했지만 내가 아마 많이 누울 거야. 그건 언니들 내가 말해서 알지. 난 네가 누우면 그냥 두고 갔다 올 거야. 그러니까 나는 버리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아 근데 눕는 건 네 자유야. 근데 산은 다 각자의 템포가 있고 각자의 그 체력에 뭐? 맞게 움직여야 빨라? 되거든? 빨라? 나 안 빨라. 언니 빨라? 나는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어. 내가 타본 산은 서울에서 타본 산은 저 러닝머신 기구 마인마운틴밖에 없어. 예. 뭔지 알지? 러닝머신 기구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가는 거. 알죠. 그밖에 없어. 난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 두고 갈 수밖에 없어.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등산 정상에서 만나야 돼. 그래. 근데 나는 생각이다. 쉼터도 안 가. 나는 왜냐면 쉼터 가서 힘들지 그럼 더 힘들어. 근데 화장실 가고 싶을 수도 있어. 화장실은 미리 갔다가 나는. 아니, 난 화장실 자주 간다. 화장실이 말해. 없어. 근데 화장실 진짜 미리 가놓긴 해야 돼. 미리 가야 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눕는 건 너의 자유니까 뭐. 그건... 아니 근데 그냥 미리 말씀드리지만 전 나고 할 것 같아요. 진짜로. 갑자기 방탄적. 난 나고 할 것 같아. 약간 사춘기에. 그러니까. 저는요. 그 나이대가 사춘기 시절. 사춘기 시절. 그게 왜 그런지 알아? 언니들이랑 같이 있어서 내가 더. 그래? 아, 너 리더십 있을 땐 또 있어. 아니 이상하게 언니들이랑 있으면 자꾸 어리광 부리게 되고. 그렇지. 진짜 있어. 그런 게 있어. 상담해 드릴까요 이제? 네.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우리가 등산하면서 무슨 얘기할지가 제일 궁금해. 나는 안 할 거야. 근데 말 없어져. 산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른데 난 약간 내가 내 친구들 데리고 산 갈 때도 아빠 같은 스타일이거든? 어떻게? 어떤 아빠? 나는 어떤 약간 아빠야? 철학적으로 변해. 철학적으로 변한다고? 그럼 아빠 말고 꼰대네.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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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는 가만히 있을게요. 아, 봐야자. 데뷔 언제야, 임마? 꼰대라. 라떼야. 라떼는 말이야. 너 잠깐 있어봐. 오지 마세요. 좋다, 좋다. 야! 왜 그래? 잘 어울려. 라떼는 말이야, 임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야? 아이씨, 안 되겠네. 아, 역시. 햄버지. 햄버지. 아, 왜 이러세요? 진짜. 아, 너네 진짜. 어디 꼰대라고 하는 거야, 임마? 올해가 데뷔 12년 차인데 말이죠. 네, 들어, 들어. 아, 마셔. 저희 보셨죠? 지금 아무도 얘기 안 해도 둘이 똑같이 무릎 꿇는 거. 이게 경험에서 나오는 거고. 야, 이제 빨리 풀어. 풀어봐. 풀어, 풀어 하기 전까지는 풀면 안 됩니다. 아, 아무튼. 아, 이거 얘기 안 할래. 그냥 아빠 같은 스타일도 아닌 것 같아. 나는 이번에 한라산 갔다 왔을 때 같이 간 언니 보고 있지? 선아는 작년 12월 한라산 백록담 등반에 성공했다. 언니 정말 내 시야에 안 보이는데 눈물 날 것 같더라. 아, 두고 가니까? 아니, 너무 빨라. 뭐야, 왜 뭐가 쫓아오듯이 가는 거야. 도망가듯이. 처반 대피소까지 언니가 그냥 혼자 가는 거야. 아, 언니, 언니 대피소 나를 내려고. 근데 그날 또 날씨도 안 보여서 완전 안개였어. 아이고, 아이고. 무섭더라고. 아니, 언니 사진 보니까 진짜 안개 맞아. 그래서 나는 진짜 대피소에 여기서도 언니가 나 안 기다려주고 갔다? 그럼 난 내려갈 거다. 근데, 내가 근데 대피소 딱 갔는데 없어. 설마 진짜 이 언니가 혼자 올라갔을까 싶어서 화장실을 가서 언니! 헬라 언니! 이랬더니 저기서 아! 그래놓고 그걸 겪어놓고 내가 나를 버리러 간다고? 근데 한라산은 있잖아 생존이야. 너를 버릴 수밖에 없어. 본인 당했는데 서운했는데도 너를 버리겠다. 나는 하지만 네 시야 앞에선 아른거릴게. 알겠어. 그거면 충분해. 아니 그런 근데 한라산은 아니야. 한라산은 아닌 것 같아. 아니 근데 우리 답사를 안 다녀오셨다니까.
아니, 다녀오지 마세요. 어차피 안 갈 건데. 예? 네? 뭐, 아니야. 뭐 그런 속을 아십니까? 무서워, 무서워. 짠. 짠. 근데 이거 마늘 좀 맛있다. 맛있지. 근데 이제 근데 산은 근력 운동도 포함되는데 뒤꿈치로 걸어야 돼. 아니 누가 보면은 저기 알래스카 한번 갔다 온 줄 알겠어. 아니야. 아주. 근데 나는 나만의 철학이 있어. 오케이 오케이. 엉덩이로 걸어가는 게 등산이야. 아 여기 허벅지 쪽으로 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엉덩이. 그러니까 막 힘들어서 막 이래야지 더 힘들어. 탁 이렇게 잡고 탁. 어 뭐야? 빨리 써. 탁. 어 뭐야? 빨리 써. 빨써 너네 임마 등산 모르면 발을 아 나 이거 진짜 이거 왜 내 눈에 띄어가지고 운명이다 근데 운명이야 아니 등산할 때도 이거 하나 구해서 근데, 쓰고 가지 마 그래 나도. 모자 하나 구매하자 아니 아니야 안 할래 우리 약간 반티처럼 단체 모자 하나만 하자 반티처럼 야 그렇게까지 해야 돼 우리 아, 신났어. 그래. 너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만약에 대장이라면 나는 한 대장 아직 대장이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 만약에라 했잖아 그래서 그러면 대장을 정해 대장을 나는 대장의 자질이 없거든 가위바위보 하자 나는 아 싫어 대장 나는 안 가위바위보 안 할 거야. 근데 있잖아 은지야 잠깐만 내 나도 나의 의견도 들어줘봐 내가 왜 지금까지 대장 안 해본 줄 알아? 안 했는 줄 알아? 이번을 위해서 아니 오늘을 위해서 나는 이미 잘한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아니야 내가 누굴 못 챙겨 잘 작년이라서 언니는 그게 이미 근데 작년은 내 핏줄이고 이미 그건 내 가족 그건 내 가족이잖아 아니야 은지한테 우리 대장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 왜나 싫어 나 왜 첫 경험이 중요하든 그런 말이 그래? 있잖아 봐봐 나는 이렇게 오늘 언니가 그 사람 언니 눈으로 욕하지 마 등산에 대한 등산에 대한 욕하지 몰라 언니한테 얘기하네 아니 근데 그러니까 난... 이렇게 웃긴 애들을 아 입, 아 입이 안 움직이는 거야. 넌 또 왜 이러는 거야? 몰라. 이벤트야? 아니. 특별하다. 보셨죠? 팀원을 챙기는 이 모습. 야. 아니 아니야. 너 일부러 이런 거야? 아니야. 아니야. 총무해 그럼 총무. 어, 오케이 나 총무할게. 돈 줘야 돼. 그럼 아. 나한테 돈 줘. 얘는 그러면 얘는. 예능부장, 오락부장. 오락부장. 너 오락부장해. 너 이 막내가 여기서 앞머리를 짤레짤레 흔들어. 아, 멀미나 그만 흔들어. 어? 멀미나.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 최소 나고는 피하자. 열정, 열정, 열정! 오, 어떡해. 진짜 무장해. 은지가 지금 제일 웃겨. 나 진짜 은지가 이 스틱을 안고 내리는데 정말 너무 무서워. 너무 웃기. 그리고 이거 내가 언니들을 위해서 뭐야? 그 가가지고 네임태그를 네, 만들었는데. 나 이거 있는데. 아니 그거 다 당장 떼버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나 아니야. 나 네임태그는 돈 없어서 못 사고 이거 샀었어. 아니야 그거 떼버려. 정계산 입구에서. 봐봐. 일단 내가 글도 내가 지었고 색깔도 내가 지었고 글씨체도 내가 했거든? 우와 너무 좋다 선아 언니는 노란색이 잘 어울렸고요 전 초록색을 은지 언니 주황색을 저로 하겠습니다 첫째 트위티 아 엄마로 하면 뭐라고 하려나 언니가 야 이선빈 이거 이거 언니들 안 하는 거 아니야? 아씨 끝 너무 오랜만이다 첫째 트위티 첫째 트위티 첫째 트위티 첫째 트위티 아주 히트다 히트 야 이거 너무 귀엽다 첫째가 뭐야 자 둘째 룽지 둘째 룽지 자 셋째 누구요 막내 할매 막내 할매 내가 제일 이거 체력이 귀여워 자 내가 첫째 트위티 첫째 트위티 둘째 룽지 둘째 룽지 셋째 할매 막내 할매 이거 진짜 귀엽지 않아? 귀여워 고마워 선빈아 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얘들아 이런 데 차라고 나 어디다 차? 없는데? 이런 데도 차고 하는 거야 원래 아침부터 터치가 과하다 봐봐.
나도 해줘. 나 들어와. 어디 있을까? 자, 해줘. 가슴 어디 이런 데다, 이런 데다. 오, 오케이, 오케이. 관심이 필요한 막내입니다, 여기. 자, 이렇게. 그래. 나 원래 이거 아시죠? 저 첫째 엄마라고 하려다가 혼날까 봐 트위치를 한 거 아시죠? 야, 씨, 너 너무 잘했다. 아니, 오늘 하루 종일 힘들 뻔했어. 나 원래 순간간 언니를 엄마로 만들고 첫째 엄마라고 하려다가 아, 이거 언니한테 혼날 것 같은데. 언니 파티가 있어요. 저 물어볼 게 있습니다. 뭐요? 많고 많은 한 중에서 네. 태백산이 선택된 이유는 뭐죠? 설산이니까. 초보자들이 오르기 가장 좋은 산이 응, 가장 좋은 설산이 태백산 국립공원이래. 해발 1567m. 대한민국에서 일곱 번째로 높은 산. 한반도의 등줄기 태백산 네 개 대표 산. CNN 선정 등산을 위한 한국 7대 명산 중 하나. 겨울에는 눈꽃 축제가 열리며 설산이 아름답기로 유명하고 등산 초보도 쉽게 오를 수 있는 산. 산꼰주의 첫 번째 목표, 태백산 등반. 자, 이제 가봅시다. 태백산으로. 출발. 아니, 진짜 옛날 거는 점프야. 아, 오케이. 출발할게요. 그럼 정상에 가 있는 거야? 아, 여기. 그렇지. 어? 과정 없이. 아니, 그냥 여기 찍고 이제 다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설마. 그러니까 우리 오프닝으로 이걸 하나 해놔야. 그래, 그래. 그래, 그렇지. 착지가 할 수 있으니까. 자, 착지 안 하고 싶어. 자, 태백산으로 출발. 와, 너 위험했어 방금. 현주야, 탁 치운 거라 가자. 우리 가자 그냥부터. 극단 아, 여기 온 거야. 일단 가. 뭐가 됐든 좋아. 오히려 좋아. 아, 자, 이제 살 거 샀어. 야, 어. 얘 이래가지고 어떻게 가라고 그래. 무거워? 봐봐, 저 봐봐. 얘 큰일 나. 저 봐봐. 야, 이선빈 이거 빨리 짐 빼. 왜? 내가 이렇게 가봐서 아는데 정말 힘들어, 선빈아. 왜? 담아도 적당히 담아야지. 뭐 이렇게 많이 담아놨어. 봐봐. 왜? 너 봐봐. 너는 그래 조금 낫다. 야, 얘 봐봐. 어우, 얘 어떻게? 너 안 돼. 너 이렇게 무겁게 가잖아. 너 지금 산을 거의 오랜만에 오는데 이렇게 위험해. 너무 힘들어. 왜요? 좀 무거운 거 좀 빼. 뭐 이렇게 많아? 없어요. 비닐아, 그럼 우리 컵라면 뺄까? 살림살이를 다 가지고 왔어. 야, 너희는 제일 가벼운 걸 빼면 어떡하니? 이건 제일 가볍잖아. 야, 무거운 걸 빼야지. 그리고 근데 무거운 것도 뺄 수가 없어. 이거 비닐 우리 밥 뭐야? 먹을 때 써야 돼. 밥 적당히 그냥 간단히 먹으면 돼. 물은 하나씩 챙겨. 네, 물 있습니다. 봉지 챙길게요. 이 정도면 됐어. 그치? 뭐 사봐야 되네? 젤리 같은 거, 단 거? 어, 언니, 오징어? 나 아니야. 얘들아, 소풍 가는 거 아니야. 이거. 기막이다. 언니들 휴지 같은 거 챙겼어? 어, 휴지 있어. 나 물티슈 하나 사야 돼. 보통은 어떻게 가냐면 이런 데다가 휴지를 이렇게 넣어서 바로 코 닦을 수 있게 이렇게 해야지. 얘들아, 휴지를 사서 빨리 이런 데 넣어놔. 새 휴지를. 그래갖고 빨리 그냥 팍 빼가지고 코를 닦지. 얘들아, 너 오케이. 물티슈 왜 필요해? 물티슈? 이유를 얘기해봐. 이유를 얘기해보라고? 어. 집에 물티슈가 없어. 아, 그래. 그럼 이거 사. 마른 티슈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집에 갑자기 왜 집 얘기가 왜 나와? 언니한테 거절당했어요. 근데 우리 점심 먹으러 가서 막걸리 한잔 해야지. 얘들아, 많이 먹지 마. 언니가 쏜다. 아, 봉투 괜찮... 아, 주세요. 쓰레기 봉투로 쓸 수 있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가자, 이제 갑시다. 출발. 갑시다. 네. 날씨 좋다?